박구민은 원래 조선 성리학의 산실로서 수많은 선행학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. 그 가운데 그 뜸으로 계시는 야은 길재 선생에 대한 관심이 그 명성에 비해 크게 모자랐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구미 성리학 역사관에서 야은 길재 선생을 특별히 조명하고 그와 아울러 해평길씨 문중을 함께 조명함으로써 야은 길재 선생의 학문과 도덕 그리고 충절과 절의를 알리고 그 다음 우리 성리학, 조선 성리학이 어떻게 분화되어 나갔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 기획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. 이때까지 우리가 야은 선생의 그 시호를 충절로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는데 그 충절이라는 시호가 내려올 때 그 처음에 알고 있었던 자료는 저 오른쪽에 있는 붉은색 교지였습니다. 저 교지는 1746년에 내려왔는데요. 그 앞서서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이 왼쪽에 있는 시장 시호 교지가 이번에 새롭게 전시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성리학의 계보를 그 야은 선생을 이어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성리학 계보가 있습니다. 이 한번 보시고 조선 성리학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구미에서 발원하고 또 그 산실이 되어서 이 영남지방 특히 조선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.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정몽주 선생을 이어서 고려 말에 그 야은 길재 선생 그 다음에 강호 김숙자 선생 전필재 김종직 선생 한온당 김경필 선생 그 다음 정암 조광조로 이어졌다고 옛날 선현들은 공인하고 또 세상에서 인정을 했습니다. 그만큼 이 야은 선생이 그 중심에 있고 그 원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 이어서 그 야은 선생을 기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정에서 그 야은 선생을 추모하면서 금호 서원이나 그 오산 서원 등등의 서원 그 다음에 야은 선생의 묘소 등지에 그 제사를 지내라고 명을 내립니다. 예조에서 예관들을 직접 파견해서 야은 선생을 기리는 그런 치제문 제사를 지낼 때 왕이 직접 지은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예조의 신하들을 대신해서 지은 그런 치제문도 있습니다.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야은 선생이 얼마나 그 충절을 높이 조정 왕실에서 그 충절을 높이 삼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리라 제가 확신합니다. 그다음에 그 야은 선생이 사후에 특히나 이제 조정뿐만 아니라 그 일반 유림 특히 유림에서 야은 선생을 추모하고 야은 선생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곳마다 유업이라든지 그다음 그 정자라든지 야은 선생의 자취를 찾아서 그걸 추모하는 그 학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.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금호산이 어떻게 보면은 성리학으로 봐서는 조선 성리학으로 봐서는 야은 선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름 없는 그냥 금호산이었다가 거의 성리학의 성지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그 이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코너도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덧붙여 해평길씨 문중에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해평에 이제 있는 해평길씨는 윤리종중과 그 다음에 금삼동파가 있습니다. 금삼동파를 짧게 말씀드리면 그 야은 선생의 그 계시되는 말로 하자면 아우되시는 길구라는 분이 있는데 그 길구를 중심으로 그 분파가 된 해평길씨 파가 금삼동파고요. 그 다음에 그 야은 선생 부친께서 충남 금산의 군수로 부임해가지고 그 근무를 하실 때
야은생이 당 동행해서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.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부친이 거기서 사시면서 그 이후에 분파된 충남 금산의 금산파, 이번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 해평길씨 문종은 그 세파를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전시회를 통해서 이 구미가 성리학의 산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이 유교 문화를 포함한 우리 한국 전통 문화 발전에 조금 더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번 전시회가 됐으면 하고 12월 4일까지 저희가 전시회를 엽니다. 그래서 어렵게 구한 자료들도 많고 또 문중의 협조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시간 내에, 기간 내에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.